예, 그 심동구 제독의 실전 이야기 또 심동구 제독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제독님 그 어떻게 재판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그림 박근혜 대통령 하이, 무죄 확정. 재판이 이제 1월 10일 행사 선고 공판이 100만 원에 예. 이제 선고가 됐고, 예. 1월 16일에 민사도 선고 공판이 있었습니다. 그 예, 그림값 아, 400만 원 예. 그걸 저 물어주라 뭐 예. 그런 요지인데요. 아. 예. 그 아니 그러면 저기 지금 판결이 났습니까? 그게 선고가 아니라 판결이 남는 민사가 재판 저그 판결을 한 건데, 예. 문제는 그 언론들이 조용했어요. 왜냐면 2년 전 사건 당시만 해도 엄청 이게 언론에서 보도를 많이 했거든요. 예. 국민들이 워낙 이게 대한 그 여론이 안 좋아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것도 아직 탄핵되기 전에 사실 현직 대통령이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그 그죠. 당시 재작년 1월 24일이. 예. 근데 불구하고 그 대통령을 유승 대통령을 발가벗겨 가지고 에. 온갖 그 세월호 7시간 동안 뭐좀 지금 다 거짓으로 이거 밝혀졌잖아요. 다그 거짓말이에요. 청와대에서 뭐 롯데 호텔에서 뭐 이상한 걸뭐 했다, 뭐 구술했다, 뭐 했다, 청와대에서 뭐 뭐. 마약을 보톡스를 맞았다. 맞아. 아니, 저, 뭐, 뭡니까, 뭐. 그게 전부 거짓으로 예. 드러났는데 그 그림에 종합적으로 다 그게 묘사가 돼 있어요. 아. 그거를 그런 그림을 그것도 유승 대통령을 아주 그몇 눈으로 못 쳐다봐요. 그 실제 예. 와, 그 정말. 그런 그림을 국회에다가 그것도 걸었는데, 그리고 당연히 이슈가 되고 논란이 많았는데, 이번에 재판 결과에 대해서 보도를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날 집에 와서 저도 막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행사 재판 끝나고, 근데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도 내 도리잖아요. 그래서 그럼 간략히 그냥 결과만, 뭐 페이스북 등 SNS에 공지를 했는데, 그 다음날 그 펜앤 마이크라, 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 배경까지 아. 보도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 날에, 그 다음 3일째 되는 날에 그때부터 언론에서 보도를 했어요. 그럼 KBS 뭐 연합뉴스 정부 지원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그죠, 예. 방송사죠. 연합뉴스 뭐 MBC 지상파 그 다음에 종편 그다음 신문까지 쭉 보도가 그냥 3일째 때부터 그것도 토요일이에요. 했는데 민사도 마찬가지예요. 보도 패턴이 예. 선고 당일날 통상 그 법원에서 그죠, 뭐 뭐, 중요 보자락 사건을 뿌리죠, 예. 보도 자료를 내고 뭐 그걸 인용해서 뭐 언론사마다 이제 그걸 보도를 하는데, 예. 이것도 민사도 그냥 3일째부터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그 덮으려고 그냥 마지못해 낸 거구만요. 그게 이제 그러한 냄새가 좀 나는데, 어떤 언론은 상당히 객관적으로 거기서 분석을 해서 보도한 게 많고, 심지어는 뭐 유튜브 방송 있잖아요. 그 지금 현재 구독자 제일 많죠. 정치 사회 그거는 저 신의 한 수? 그건 어제 막그 보도를 많이 하더구먼요. 그걸 가지고 대담 프로를 하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그 행사는 하여튼 바로 그날 항소를 해버렸어요. 아, 잘하셨네. 변호사께서 무료로 1심 변호를 하셨는데 이건 항소해야 된다. 2심. 그래서 뭐, 저잘 모르지만은, 뭐 변호사 의견도 그렇고, 저도 좀 억울한 생각이 들고 해서, 그게 어느 서울 남부지방법원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저 변호사 어느 변호사님이 이렇게 맡으세요? 한 변인가요? 아니요, 변호사가 여러 분인데, 예. 구상진 변호사님이라고, 헌변이라고요. 헌변,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이라고 있어요. 예. 그 회장님이세요. 굉장히 아. 그 행사부 대통령이 그 예.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예. 그 무료로 변호하시고, 또 한변에 그 소속된 변호사 몇 분이 무료로 또 아, 해주시고 그래도 그, 저, 또, 했고. 존여하신 분들 많네요. 예, 근데 민사는 또 다른 그 법무법인에서 그 무료로 그 변론을 하시는데, 이제 민사는 아직 그 2심까지 하실지는 아직 그 확답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항소를 지금 검토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예. 아무튼간에 국민 여러분 응원 좀 해주시고 네. 이거 어차피 여론 재판입니다. 이게 인민 재판이고 마녀 사냥이기 때문에 그 지금 뭐 재판이 있으면 다 개판인데 그냥 여러분께서 압력을 많이 넣으시고 으쌰으쌰 SNS로 퍼뜨리고 씹어제끼기 시작하면은 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 저는 뭐 하여튼 그좀 너무 억울한 생각이 들고, 판결이 좀뭐 물론 뭐 판사들은 또 여러 가지 그 법과 양심에 의해서 판결을 하시겠지만은, 또제 개인 생각으로는 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하여튼 좀 너무 정치적인 그 부담을 안고 재판을 한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건 뭐제 개인 생각입니다. 근데 하여튼 끝까지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은 것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끝까지 한번 다퉈볼 생각입니다. 아, 예. 예. 일반 국민들 여론이 항소해라. 예. 끝까지 해야 된다는 그게 압도적이에요. 예. 저한테 뭐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이든 그죠? 모르시는 분이든. 예, 자존심 싸움, 자존심 싸움. 예. 이거는 바로 잡아야 된다. 애국진영의 자존심 싸움이고 예. 박근혜 대통령 자존심을 지켜주드리기 위해서라도 이거는 꼭 예, 해야 되니까 국민 여러분 좀 힘 좀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제가 기쁜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한겨레 신문 기자들이 예. 10명이나 사표를 썼대요. 그 미디어 오늘에 보니까 작년부터 해가지고 뭐 개인의 일신의 사유로 뭐 사표를 썼다고 해가지고 10명이 나갔는데 이 소위 말해가지고 이 중진 5년 이상급 된 그나마 진짜 한창 날아다니는 기자들이 이제 사표 쓰고 나간다는 그 특이한 현상인데 난판선에 뭐 지새끼 도망가는 그뭐 정부는 개인, 아니지만 개인의 사정이라 개인의 사정 뭐 상식적으로 뭐 한겨레 신문 같은 경우는 예. 뭐 원래 전통적으로 지금 정부하고 굉장히 친한 언론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매우 밀접한 뭐 거의 나팔수 역할을 그 출신이 지금 청와대 예. 대변인도 하고 있고 그런데 왜 도망을 갑니까? 다들 사표했습니까? 그렇죠. 그 미디어오늘에는 한겨레가 이 조직이 뭐 좀 비전을 못 주는 것 같다 경직되어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뭐 또 가짜뉴스 이런 걸로 소송이 또 많이 걸려 있습니다. 예. 그럴 겁니다. 소송도 걸려 있고 하니까 그 뭐야 동성애하고 그 저기 난민 동성애 낙태를 반대하는 그거를 그런 이제 기독교 단체 그를 갖다가 가짜 뉴스 뭐 에스더 기도 운동이라는 데를 가짜 뉴스 공장이다 해가지고 예. 24건인가를 기사를 썼대요. 근데 지금 그게 전부 다 허위라고 지금 밝혀져가지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 사장까지 구속될 수 있는 이게 지금 그 문재인 정권이 예. 그때 보궐선거로 당선됐잖아요. 보궐선거죠. 예. 예. 근데 하여튼 재작년 재작년 올이네 벌써 예, 예. 회수로는 좀 3년째인데 그 침식에서 예. 뭐 과정은 뭐라고 그랬죠? 뭐 공정하게 공정하고 뭐. 결과는 정의롭고 예. 뭐 또 저 기회는 평등하고 이 이야기를 예. 했잖아요. 그런데 예. 오늘 제가 오면서 제가 아주 저하고 친한 친구예요. 예. 성균관대학교 그 유명한 교수인데요. 예. 김정탁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예, 예, 예. 이번에 책을 큰 대작을 냈어요. 장자. 예, 예. 장자라는 책을 5권이에요. 예. 어? 예. 그리고 15년 동안 연구해 갔는데 있대요. 근데 그 중앙일보 기자가 그 인터뷰를 했는 거예요. 예, 예. 그 중앙일보 크게 났어, 신문에. 예. 그걸 저한테 기사를 참고로 보내와가지고 오면서 봤어요. 예, 예. 그 기사 제목이 그랬어요. 예. 스스로 정의롭다고 하는, 어? 예. 스스로 정의롭다고 하면 정의롭지 않은 거다. 아, 그래 돼 있어. 그러니까 그 생각을 딱 그 기사 제목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정부가 예. 정의를 계속 내세웠잖아요. 예. 응? 기회는 평등하고 예, 예.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 그리고 전혀 국민들이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딱 그렇게 돼요. 전혀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지금 계속 체험하고 있어. 무슨 이런 법이 다 있나요? 손복순인가요? 원래 이름이 손복순, 손혜원. 그 양만 지금 갑질한 거 노는 거 보면 예, 진짜 점입가경이에요. 그거는 네? 뒤에 그 청와대가 배후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정의를 내세우는지 뭐 이렇게 예. 불의한 짓거리를 예. 갑질을 예. 하고 다니냐 이거야. 아, 일반 서민들의 진짜 웃기는 게 저는 제 이름은 된 집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예비역 뭐 제독 샀는데 예. 저 아직 전세 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 일반 뭐 저는 뭐 잘 모르는 분들은 뭐 연금도 많이 받고 말이죠. 뭐 굉장히 안정되게 생활을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굉장히 빠듯하게 생활합니다. 군인연금 받아본들 지금 저 딸님이 예. 뭐 또 대학 다니는 딸님도 있는데 예. 그 뭐 등록금도 딸이 몇 살이신데? 그 하여튼 뭐 저 3년 자 올라가는데 예. 등록금도 내고 이것도 그 등록금도 집에서 저쪽에 가면서 예,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근데 이걸 집을 갖다가 뭐 20여 채를 특정 지역에 11억을 대출, 저는 11억 대출을 안 해줍니다. 은행에서. 11억 대출을 어떻게 해줍니까? 예? 1억 대출을 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1억 대출도 예. 안 되지. 예. 근데 그렇게 하면서 말이야. 예. 그걸 거기 하고 이게 예. 정의가, 이게 정의롭다고 스스로 한 예? 정권이. 예. 그런 게 가장 불의한 정권이 돼버린 거예요. 아니, 그리고 저기. 이거는 문부패 정권이라고 불러요. 문부패, 손부패, 손패의 문부패 정권이라고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네. 어렵게 사는 국민들이 네.
아마 부글부글 할 겁니다. 화가 많이 날 거예요. 화가 많이 날 거예요. 왜냐면 저렇게 서민을 위하는 척 하면서 저거 챙길 거 다 챙기고 말이죠. 갑질 다 하고 말이죠. 예. 그건 뭐 투기뿐만 아니라 그 인사 막 청탁에 또 말 안 된다고 자르고 말이죠. 국립중앙박물관. 예. 그리고 손혜원이 그 아버지 뭐 공산당이었다면서요. 아, 그런 것도 억지로 말이에요. 여섯 분이나 탈락된 그 유공자 심사에. 공산당을 유공자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말이죠. 이게 도대체 나라가 일반 국민, 착한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나라인지, 진짜 그런 갑질하는 나쁜 놈들 그를 만을 위한 나라인지 나는 지금 헷갈려요. 예. 네? 아, 그러니까 공산당 출신도 그 국가 유공자가 되는 것 같으면은 5.18에도 그런 공산당들 뭐 그런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또 다 들어갔겠네.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5.18 그 유공자 명단을 아니 그 국가를 위해서 유공자로서 뭐 스스로 이름을 내고 싶은 게 상식 아닙니까? 그죠. 왜냐면 국가 유공자의 집 이런 게 그 어떤 사람 저 집에 붙어 있어요. 그 저 문에 국가 유공자의 집 이렇게 그 마크 해가지고 국가 보훈처에서 내려준 거예요. 그렇게 명예스러운 건데 왜 숨기느냐 이거야. 나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 그걸 또 누가 맹달 공개하면 그게 위법이라는데. 무슨 위법입니까 그? 근데 자기가 유공자면서 국가를 위해서 그렇게 큰 일을 하신 분이 왜 스스로 이름을 감추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공산당들이니까 공산당들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그게 뭔가 그게 뭐 잘못된 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예 그죠. 예. 떳떳하다면 당연히 공개하는 거죠. 그죠. 아 그리고 또 저기 또 있습니다. 이 방위비 분담금이 10억 달러 뭐 1조 3,300억 원 정도 달러 하니까는 정부에서 1조 이상 못 준다 뭐 또 뭐 그랬다네요. 아니 54조를 갖다가 그 날로 썼는데 이게 지금 오늘 오늘 저 이 방송에 제일 이게 사실은 핵심 이슈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방위 분담금 협상을 작년 3월부터 했어요. 미국하고. 그래서 5년 주기로 했다고요. 현재 제도는. 근데 5년 주기에 한 번 정하면 5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타결이 됐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 5년이지 않습니까? 딱 거기 맞는 거예요. 그러면은 작년에 3월에 했으면 타결이 돼가지고 금년도부터 적용이 돼야 된다니까. 근데 아직까지 10회에 걸쳐 협상을 했는데 결렬이 된 거예요. 양측 입장이 안 맞아. 그런데 제가 보기에 참 헛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미국이 주장하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왜냐면 부자 나라가 말이야. 왜 돈을 안 내느냐. 미국이 생명을 그걸 지켜주는데. 그게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내는 게 맞다. 저도 그게 사실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 트럼프 작년까지 9,602억 원을 냈어요. 작년에 낸 방위비가. 근데 이 트럼프가 처음에 두 배를 요구를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는 딱 1조 달러예요. 10억 불. 10억 불. 예. 10억 불이 이제 한 사람이면은 1조 1,300억 정도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마지노선을 꺼버렸어. 심지어 해리스 다사가 청와대 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찾아가서 마지막에 마지노선에 제안을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우리 국가안보실장의 얘기가 1조 원 이상은 절대 안 된다. 9,999억 원이 우리 그거다. 아, 그러면 이 차이가 얼마? 1,300억이란 말이야. 자. 1,300억을 가지고 이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자, 이 정부가 국민 세금을 펑펑 쓴 게 얼마나 많습니까? 54조 없어졌잖아요. 일자리 창출한다고 추경해서 54조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 북한에 퍼주는 예산이 1조 2천억이라면서요. 그 다음에 북한에 뭐 돈 들어간 게 뒷돈이 정확하게 증거가 없으니까 함부로 말할 수 없지만은 철도 도로 연결만 해도 110조. 이게 근데 조 단위로 말이죠. 100조, 50조 이거는 돈도 아니야. 흔적도 없이 그래 쓰면서 고작 1,300억 때문에 한미 방위비 분담에 1,300억 때문에 예를 들면 미군이 철수한다? 일부라도? 감축이 된다? 1,300억이 아니라요. 수백조가 날아갈 수 있어요. 대한민국 경제가 완전히 폭망할 수 있다니까. 아니, 외국 자문에 다 철수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거 완전 소탐 대실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돌대가리인지 내가 진짜 이거 한마디로 욕나려고 그런다니까요. 정의용. 이게 국민의 생명과 한미동맹이 제가 누차로 얘기했지만 한미동맹은요. 주한미군이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그거잖아요. 그런데 주한미군이 철수 한미동맹에 와야 되면요. 대한민국의 힘의 원천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대한민국의 나라에 국력이 이렇게 유지될 수가 없다니까요. 예, 예. 안보 문제부터 경제, 예. 모든 국민 생활에 이르기까지 예. 힘의 원천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만큼 심각한 문제라니까. 그런데 예, 예. 이 1300억을 가지고 예. 54조 원을 가지고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그걸 퍼주고 흔적도 쓰는 정부가 그다음에 이번에 설명절에 작년보다 6조 원 더 쓴다면서요. 예, 예. 설명절 6조 원에 예. 예? 6조 원 중에 1300억 방위비는 내 나라 이거야. 주한미국은 예, 예. 그렇게 정신 나간 정부라 이거야. 예? 예. 자 이것 때문에 방위비 협상이 결국 결렬돼가지고 예, 예. 주한미군이 일부라도 감축된다. 예. 예? 철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예. 이거요 엄청 타격 옵니다. 이 정부가 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군이 일부라도 떠나면 다 망한다는 얘기는 정부도 망하고 예, 예. 국가도 망하는 거예요. 예,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작년 11월 21일에 예, 예. 예비역 장성 415명이 거기를 예, 예. 해가지고 예, 예. 남북 군사 합의가 잘못됐다고 예, 예. 저 대토론 했잖아요. 예, 예. 후속 조치로 1월 30일에 예비역 장성 또 모여요. 예,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 소 예비역 장성단 예. 예. 창립 총회 겸 출범식을 해요. 예, 예. 프레스센터에서. 예, 예. 그때 이걸 검토를 하고 있어요. 만일에 정부가 이거 그때까지 이게 협상이 결렬되면은요, 국민 성금으로, 예. 국민 성금으로 1300억 모아서라도 주겠다. 내야 된다. 아, 예. 아, 이 운동을 하려고 그래, 사실. 아. 왜냐면, 국민들 아마 1300억 모을 거예요. 예. 옛날에 그 IMF 때 금목이 그런 국민이잖아요. 예. 왜냐면 국민의 안전권, 생명권을 예. 보장이 안 된다니까? 예, 예. 지난번 군사, 남북 군사 합의를 가지고 군사 주권을 다 상실하면서 예. 국민의 안전과 생명권을 예. 그걸 포기한 거야. 예. 그리고 위원이에요, 위원. 위원 무효 소송을 그저께 한변이라고 있죠. 한반도 인권과 평화를 위한 예, 예.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예. 하고 예비역 장성 219명이 이거 저 헌법소송을 제기했어요. 예, 예, 예. 헌법재판소에. 저도 그거 갔습니다. 심동구 자유외국TV 그때 실시간으로 예. 스트림 방송을 했는데 예. 이거 다 연계되는 거예요. 이게 저 이게 이거는 헌법 위반을 했고 예. 왜냐면 국회 비준도 받지 않고 그죠. 국무회의 편법으로 비준을 통과해버렸잖아요. 예. 대통령이 그렇게 서명을 해버리고 예. 그걸 발의시켰는데 그런데 예. 청와대 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예. 어제 뭐라고 그랬냐면은 국회의 비준 등이 필요하다를 예. 사실을 인식했으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자. 그 중요한 남북 군사 합의서도 예. 국회 비준 안 하고 한 정권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냐면 방위비 이거 저 국회 이거 분담 국회 예. 동의해야 된다고 예.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 1300억 가지고. 맞다. 아니 그 홍영표는 그러면서 1300 예. 그 국회 비준 동의까지 핑계를 대면서 예. 고작 1300억 이 차이를 예. 더 못 내겠다. 예.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완전히, 이 사람들이, 머리, 수준이, 예.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정말 의심이 간다니까요. 아니, 이 사람들, 더불어민주당의 공산당 아닙니까? 그, 중국 공산당 대회가 같이 추미애가 기조연설도 하고, 그러면 공산당이지, 얘들은. 아니, 그, 홍영표는 손혜원이 그 호위무사 아닙니까? 손혜원이 호위무사. 아니 무슨 초선 의원 기자회견 하는데 원내 대표가 따라가가지고 웃기는 거죠. 웃기는 거죠. 눈도 제대로 못 깔고 손 의원이가 어깨 이렇게 두드러지고 있는 사진도 나오더만은 그 완전히 그 시다발인데 그 빵 셔틀이 빵 셔틀 빵 사오라고 사오고 손 의원이가 야 가서 커피 따와 하면 커피 타오고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손 의원 그 의원은 예. 본명이 손복순이랍니다. 손복순이요. 그러면 최순실 사태는 예. 본명이 최순실이고 예. 저 개명한 이름이 따로 있다면서 예. 최서원. 예. 근데 어느 언론에서도요, 최소한 이름을, 개명한, 실제 법적으로 유효한 예. 이름을 안 써요. 예. 계속 최순실이라고 그러잖아. 예. 근데 이 건은, 예. 손혜원은, 예. 그 최순실 잣대로 하면요, 손복순이라고 써야 돼요. 손복순 사건, 손복순. 손복순.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예. 또, 손혜원 말을 써요. 웃기느냐? 손복순으로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손복순으로 널리 퍼뜨려 하는 게 또 촌스럽고 무식하게 예. 보이잖아요. 하는 짓이 최순실이 그렇게 최순실 하는 것도 예. 그런 뜻이라고 그래요. 예. 일부러 그 이미지를 무식하게 예. 예. 무식한 이게 여자가 대통령 국정 농단했다.
이걸 이미지를 더 씌우기 위해 가지고 꼭 개명한 본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래 이름이 최승훈이라는 그런 좀 그 세련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거 안 쓰는 거야. 아. 의도적으로. 그러면 국민 여러분들이 앞으로 유튜브나 이런 거 만드실 때 손복순 국정농단 사건 이렇게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참, 국정 말이 안 손복순 되는 복순 손복순. 아 그리고 그 진짜 그 심각한 거는 그 저기 뭡니까? 이 사람들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게 그 저기 청와대를 광화문으로 가지고 나오는 거 그것도 뭐 없던 일 된 거 아닙니까? 없던 일. 아,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습니다라고 공약했잖아요. 대통령이 이거 굉장히 큰 공약이었어요. 공약이 한 100개 중에 이게 그 대표 공약 정도 들어갈 거예요. 이거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이전하는 공약을 백지화 신문 기사는 그 제목으로 뽑았더라고. 그런데 실제 내용은 뭐 보류한다 이런데 사실 백지된 거예요. 백지화된 거예요. 예, 물건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아니 경제가 엄중하고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을 수 있다는 회의적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사기꾼들 구질구질한 이야기를 쭉 사연해놨는데 자 국민들이 경제가 엄중하고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을 수 있다는 회의적 생각을 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은 정부 정책이 한두 가지입니까? 탈원전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 남북 군사합의 그 군사주권 포기한 그 합의에 이르기까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생각을 이런 생각을 훌륭한 생각이에요 사실은.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으면 회의적 생각이 들면은 정책을 바꿀 수도 있다. 이거 굉장히 괜찮은 거예요. 아, 그죠. 그러면은 탈원전 정책부터 포기하라 이거야. 그렇잖아요. 그게 지금 미세먼지까지 연결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전력난이 이게 한 년에 그 흑자를 그냥 수천억씩 내던 회사가 공기업이 적자로 돌았었잖아요. 송영길 의원도 이거 완전히 망하고 있는데 송영길 의원도 왜 보지 말아야 원전 한다고 하는 거 국민들이 공감합니까 지금? 그죠. 공감 못하죠. 그런 식으로 대통령이 인식을 했으면 다 바꾸라 이거야.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는 정부 정책을 다 바꾸라 이거야. 저는 이렇게 요구하고 싶어요. 그 말씀 잘하셨다니까 나는 대통령님 아주 잘하셨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적극 제 이 말씀에 대해서는 아니, 강화문으로 청와대 이전 안 해도 좋다. 그거는 제가 얼마든지 이해할 테니까 제발 이런 인식을 계속 연장해서 잘못된 정책을 좀 바꿔주시기를 간곡히 제가 건의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 아니 그 저기 우리 문재인 대통령 쪼잔하게 1300억 가지고 앞으로 문쪼잔이라고 보세요. 문쪼잔. 아유 진짜 지저분하네. 아이고 새끼들 하늘 꼬라지 보면 이거 밑에 보좌관들 그 비서관들 뭐 합니까? 대통령이 이래 쪼잔하게 되는데 어? 야, 제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야, 저 미국에 항공모함 전단 일본에 요코스카 있는 거 항모 전단 제주도로 갖고 온다. 우리 돈 다 줄게. 차라리 그렇게 세게 치고 나가지. 아, 그거 안 되죠. 북한 눈치로 봐야 되는데. 아, 맞네. 아, 그래 하면은 김정은이가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김정은이 싫어하는 거는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저 극히 잘 안 하시잖아요. 오로지 김정은이 마음에 드는 것만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저 생각이 안 드십니까? 대부분 국민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미국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막말을 아베 일본 총리하고 전화할 때 하여튼 막말을 했더라고요. 막말. 아무튼간에 국민 여러분 저기 문조잔. 그 쪼잔하다고 저기 좀 그 별명을 붙여 주십시오. 아유 지저분하게. 아니 무슨 뭐 저 트럼프가 아베한테 그 신문에 그래 놨어요. 좀 그 하여튼 거지 같은 XX 이렇게. 아 거지가 색깔. 그 뭐 자기들끼리 뭐 친하니까. 근데 그런 게 하여튼 뭐 유사한 표현이 워낙 많고. 그다음에 이게 방위비 협상에 저 트럼프가 뭐 더 이상 호구가 아니다. 사커가 아니다. 미국이 더 이상 호구가 아니다 이거야. 미국을 호구로 보지 마라. 너가 원하는 대로 뭐 돈도 안 내는 나라를 위해서 미국 계속 언제까지 지켜줄 거 착각하지 마라 이 뜻이에요. 그거 정신 차려야 돼 지금. 국민 여러분 그 저기 이런 걸 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자꾸 핵무장 하자고 여론을 그 우리 그 애국 집단에서 이 단체에서 핵무장 여론을 만들어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왜 핵무장 여론을 만들어야 되냐고 계속 그래 왜 그러냐면은 핵무장 그래 자 주한미군도 나간다 그러고 저기 북한도 핵 가진 게 기정사실화 될 거 하니까 핵무장 하자 하면은 국민들이 좌파들도 핵무장 하자고 할 거고 뭐 다들 20대부터 10대 20대도 핵무장 하자고 할 거고 그렇게 되는데 문재인 정권이 탈원전 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핵무장 역량을 제거하기 위해 가지고 탈원전 하는 게 되니까 진짜 매국노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요. 매국 역정 역적이 돼버리니까 그런 압박을 줄 필요도 있고 그리고 한국에서 저기 태극기 집회에서 그 핵무장 하자고 계속 그러면은 미국이 한국을 한국이 핵무장하면 일본도 핵무장 한다 할 거고 핵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니까 미국이 김정은을 빨리 제거해 버리겠죠. 아 그러니까 저는 예. 생각이 핵무장 그거는 예. 언제 이걸 확실히 국가 정책으로 정해야 되냐면 예. 2월 말 경에 2차 미북 정상회담을 한다고 예. 하잖아요. 예. 지금 예. 그건 거의 기정 사실처럼 지금 굳어가고 예. 있는데 예. 그 내용을 어떤 걸 담을 것이냐 예. 이거는 여러 가지 추측이 많아요. 뭐 주로 지금 좀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거는 뭐 미국 본토에 도달하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 그러니까 예. ICBM 예. 그것만 제거하면은 예. 응? 북한이 원하는 걸 일부 들어주는 거, 그럼 주한 미군도 일부 철수하고 말이죠. 예. 종전 선언도 하고 예. 평화협정도 체결하고 예. 뭐 필요하면 평양에 미국 대사관도 설치하고 말이죠. 예. 뭐 연락사라도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다음에 제재도 일부 해제, 예. 완화 내지는 해제해주고. 그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북한 핵 딱 그냥 물이 익고 자는 거예요. 예, 예. 그다음에 ICBM 대륙간 미국 본토까지 가는 걸 지금 북한이 600개 이상 가지고 있잖아요. 예. 중장거리 예, 그죠, 예. 그 미사일을. 예, 예. 그건 우리 위에 위하고 일본은 그대로 위협을 안고 있는 거예요. 예, 예. 만일에 그렇게 합의하면은 우리가 방법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합의 전에 바로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그렇게 합의가 놓으면은요 바로 딱 준비해놨다가 핵무장 선언해버리죠. 아니 그게 아니고 NPT 있잖아요. 다 탈퇴해버리고 예. 핵무장 선언을 바로 해야 된다니까 문재인 예. 정권이. 만일 안 하고 예. 그것도 안 하고 우리가 북한의 핵 보유국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고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예. 우리 여기 산다 이거 놓아야 예. 되는 거야. 예. 북한의 핵 놓아야 된다니까 예. 전 5,300만 국민을 예. 그러면 이 5,300만 대한민국 국민을 북한 핵 노예로 만든 장본인 문재인이야. 예.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 탄핵에 뿌려야 된다. 예. 탄핵 안 달라면 핵무장 선언하라 이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이 보수 단체들이 예. 애국 단체들이 저기 핵 뭐야 그 협상까지 가기 전에 계속 핵무장 하자고 이제 여론을 만들면은 미국 입장에서 김정은 아 그런 방법 있죠. 그래서 제거해버리는 미국 협상에서 예. 북한의 완전한 핵 제거에 예예. 합의하지 않고 그것도 시한부로 어? 로드맵까지 정확하게 합의하지 구체적으로 합의하지 않고 예. 그런 식으로 핵 보유국을 인정하는 수준의 예예. 합의를 하면은 예. 우리는 바로 핵무장하겠다 그걸 체면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단체들이 지금부터 계속 그렇게 플래카드 들고 이야기하고 압력을 넣어야지 미국이 그 김정은이하고 이상한 그 협의를 그것도 하나의 지렛대가 될 수 있죠. 그 지렛대의 역할을 예.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서균열 박사님 아니 뉴욕타임즈도 한국이 그 핵무장 하면은 4,300개 그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수천 개 만들 수 있죠. 우리가 지금 예. 우리가 원전을 가동을 하면은 핵무장을 예. 놓잖아요. 예. 그게 플루토늄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예. 그걸 재활용해서 예. 핵탄두를 만든다는 거죠. 어? 북한에는 원자력 예. 발전소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영변에 원자로 해서 예. 실험용 원자로 해서 만드는 데인 거예요. 예. 그게 플루토늄 생산량이 예. 그게 얼마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엄청나게 공을 들여가지고 만든 게 수십 년에 걸쳐서 해가지고 한 게 지금까지 있는 핵이에요. 예, 예. 우리는 원자력 발전소가 얼마입니까? 순식간에 만들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는 그 2016년에 세미나할 때 그때 서균열 박사님이 이제 그 발표하신 걸 우리가 기사로 해놓은 게 있는데 그거 보니까 1년이면 되고 한국은 한 6개월이면 충분하다 그러더라고. 6개월이면 되고 이미 5년치 그 원자력 에너지를 연료를 갖고 있고 그리고 저기 뭐 고리나 월성 이런데 플루토늄 쌓여 있는 게 그게 4,500개 정도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 원심 분리기 돌리고 하는 건 그건 20세기 구식 기술이고 우리는 레이저 가지고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실험 없이도
그 시뮬레이터로 충분히 예, 할 수 있다 예, 그러더라고요. 예, 예, 충분히.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가지고 한국이 핵무장 하면은 중국은 와 진짜 힘들어질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국민들이 핵무장 하자고 계속 떠들면은 중국도 야 한국이 핵무장 하느니 그냥 김정은이 제거해버리는 게 낫겠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이죠. 예, 예. 지금 이제 문재인 정권이 예.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게 예. 본인 스스로가 예. 작년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하고 예.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국민들한테 예. 미국에도 그런 이야기하고 예. 김정은이가 예. 문재인 대통령 표현대로는 김정은 위원장이 예. 예? 위원장 꼭 붙이잖아요. 예. 저는 위원장 붙이기 싫은데 예. 하여튼 김정은 위원장이 예. 1년 내에 핵을 완전 폐기하기로 약속했다 예. 이 얘기를 했어요. 예. 그 1년이 언제입니까? 금년 4월 27일이야. 예. 지금부터 3개월 후에요. 예. 그다음에 그 중간에 6월 20 말에 미국 정상회담을 하죠. 예. 그러면 이게 약속 기한이 다 됐어. 예. 4월 27일까지 폐기 예. 안 했다. 예. 책임져야 돼요. 예. 대통령이 책임져 어떤 식으로 책임져야 된다니까? 예. 어떻게 책임질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완전 대사기극이 백일에 예. 드러나는 거예요. 예. 그 책임져야 돼. 예. 책임 안 지면 물러나야죠 대통령. 예. 저는 4월 27일이라고 봐요. 예. 예. 그 핵 폐기할 전혀 의사가 없는 예. 적장의 말을 믿고 예. 그걸 그대로 국민들한테 쏘겠단 말이에요. 예. 책임져야죠. 예. 어? 그게 지도자의 제일 첫째 그거는요 책임이에요 책임. 예. 자기 한 말에 책임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책임 못 좀 물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 뭐 어쨌든간에 저분 그 보니까 인생 자체가 거짓말인 것 같아.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코가 저기 평양까지 피노키오처럼 코가 길어져가지고 거짓말할 때마다 평양까지. 아 그런데 저 거짓말을 용납하면 안 되죠. 예. 왜? 지금 말이죠. 지금 상황이 작년하고 완전히 틀려지는 거예요. 그죠, 예.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완전히 확실히 되고 미국 정상회담 그런 식으로 넘어가면요. 예. 대한민국 5,300만 국민이 북한의 핵 노예가 돼가지고 예, 예. 인질 질질 질질 끌려간다니까. 예. 야, 돈 가져와. 안 가져와? 예. 그럼 뭐 시범적으로 백령도 쪽으로 예. 조그마한 하나 핵부터 하나 터뜨려버려. 예. 초타식 뿌려. 예. 어떡할 거야? 우리가 공격할 수 있습니까? 예. 너가 보복을 한다 우리 쪽으로? 소를 날리겠다. 못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북한 원하는 대로 예. 질질 끌려가야 된다니까. 그래서 성 대표님이나 예. 저나 예. 제 목숨, 내 가족을 예. 지키기 위해서라도 예.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저는요, 4월 27일 이후에 핵이 그대로 있으면요, 청와대 앞에 가서 제가 매일 항의할 거야. 응? 왜? 다 항의해야 된다. 국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야 돼. 왜? 내 생명을 갖다가 적장에 김정은한테 그냥 갖다 바친 거예요. 예. 쉽게 얘기하면. 예. 그러니까 이게 저는 지금 답답한 게 그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의원이나 저 원내대표나 저 뭐 조원진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자 보십시오. 제가 만약에 원내대표라고 한다면은 이러겠어요. 야 우리도 핵무장하자 이렇게 떠들기 시작하고 핵무장 해야 된. 하고 계속 압력을 넣으면은 문재인 정권에서 한국의 핵무장은 절대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지금 예. 자유한국당 특히 제가 예. 참 이해가 할 수 없어요. 예. 자기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지금 감옥소 가 있는데 예? 예? 예. 그렇잖아요. 예. 하여튼 잘잘못을 떠나서 그죠, 예. 1년상 그럴 수가 없어요. 그죠, 예. 자기 당에서 만든 대통령이 당대표도 했고 예. 대통령까지 한 전직 대통령 두 명이 그것도 예. 감옥소 가 있는데 예. 최소한 석방한 상태에서 그죠. 무죄 추정의 원칙이 그죠. 확정된 거 아니잖아요. 그 제가 확정된 거 아니죠. 재판을 하도록 요구를 할 수는 있잖아요. 예. 한마디도 없어. 한마디나... 두 번째 이번 제 개인 사건이지만 개인적인 이 사실 제가 이 사건이 예. 개인적인으로 제가 잘못인지 뭔지 밝혀져야 되겠지만 그죠. 예. 일반 국민들 정서가 아니에요. 그죠, 그죠, 잘못됐다고 그죠. 보잖아요. 예. 그러면은 한마디는 해야 돼. 한마디 해야죠. 당에서 이 그림 사건의 재판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뭐 재판이 어떻게 당에서 판단해놓은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든가 뭐 최소한 유감 표명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한마디도 없어요. 야, 그러니까 내가 야, 이 진짜 이 사람들이 그 국민들의 이 정서를 예. 제대로 읽고 있느냐? 정서를 못 읽고 아니 뭐 아니 이거는 나는 진짜 이거 무슨 뭐 정치가라는 사람들 감각이 그래 없나? 예. 그러니까 신의가 없나? 예. 어 양심이 없나? 그리고 그 정도의
표현도 못하나, 용기도 없나, 그러면서 어떻게 정치를 하느냐, 이러고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국익을 어떻게 지키나. 나는 솔직히 그 원초적인 사실은 이제 의문이 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진짜로 이게 그 제대로 조금만 생각을 하면요, 진짜 이 야당에서 우리 핵무장 하자고 하면 문재인 정권은 아유 한국이 핵무장 하는 거 안 된다 그래 분명히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면 야 북한은 핵무장 하는데 왜 한국은 핵무장 하면 안 돼? 너 북한 간첩이지? 이래가지고 문재인 북한 간첩 이래가지고 그 정치 그 뭐야 장애투쟁 해버리면요, 그러면 이제 문재인 정권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한 방에 날릴 수 있는데 저런 머저리 같은 것들이 당내 원내 대표한다고 참. 대가리는 씨 밥 처먹을 때 쓰나. 아 그러니까 저 2년 전에 그림이 국회 의원에 간 저 1층 로비야. 출입구를 통해서 들어가면요. 그 당산동 쪽 출입구 양쪽에 있거든. 그다음에 이쪽 그 저 시청 쪽으로 출입구 하나 있고 또 반대편에 당산동 쪽으로 출입구 있어요. 저는 그쪽으로 들어가. 그 딱 들어가자마자 딱 보여. 그런데 국회의원 300명이 자기 사무실 그 안에 다 있잖아요. 매일 지나다니면서도 5일 동안 하야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대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서 지금 이게 이제 재판을 이래가지고 하는데도 한마디 이야기가 없어요. 진짜? 야당이든 여당이든. 그런 걸 참 제가, 야, 참 제가 진짜 부끄러움을 느낀다니까. 죄송님, 그런 걸 보고 네 글자를 뭐라고. 그게 무슨 민의를 대변하냐, 그러니까 민의가. 민의가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창피스러워서 말이야. 일국의 대통령을 그렇게 인격 살인한 그림이 국회의원에 있는데 부글부글 끓고 있고 뭐 그림값이 송계째는 100만 원에 그림값을 400만 원으로 물려주라는데 뭐 샀는데 한마디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저 진짜로 그리고 저 이게 재판부에서 우리가 요청해가지고 그 더불어민주당의 그 당시 전시회를 주최한 표창원 의원이 증계를 했잖아요. 전쟁 6개월. 증계 처분장하고 증계 관련 서류를 보내라고 저 재판부에서 갔다니까요. 재판 끝날 때까지 안 왔어. 두 번째, 국회 상무처에도 갔어요. 이 그림 전시회를, 이런 그림을 국회 그 의원에 관해 전시한 배경하고 허가를 내준 그걸 서류 일체를 다 보내라. 재판부에서 그거 갔다니까요. 사무실에도 응답이 없어. 사법농단이고 사법농단. 국회가 그러니까 국회 웃기는 거예요. 정당도 웃기고 국회 사무처도 웃기는 거예요. 개판이야 개판이. 이게 무슨 사법부에서 저 재판과 관련해서 정부에 요청을 했는데도 보내지도 않았다니까. 개판이고 뭐 개판. 그런 상태에서 재판이 결과 나도 버렸다. 아 국민 여러분 이거는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지금 이거. 그것도 한 번 요청한 게 아니고 지 변호인단이 계속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두 분이가 세 번 수차에 걸쳐서 더불어민주당에도 요청이 가고 국회 사무처도 요청이 갔다고 재판부 재판장 명의로 서울 남부 지방법원장 관해찌가 보냈겠죠. 안 와. 재판 끝날 때까지. 야 이런 이게 우리 대한민국 현 조선. 국민 여러분 이런 거를 이런 인간들을 보고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네 글자로 개자식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진짜 이런 새끼들이 진짜 그 정치인 한다고 아유 쌍놈 새끼들. 자 오늘 뭐 여기까지 하고요. 아유 하여튼 국민 여러분 지금 나라가 지금 이 돌아가는 게 그렇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신 단단히 차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십니다.